예, 오늘 아침 6시 10분에 텃밭에 나왔습니다. 지금 저희 나무하고 작물에 물도 주고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자 텃밭에 나왔는데, 지금 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잡초가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. 제가 오늘 이 풀도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풀도 좀 떨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2월 19일 올해 2월 19일에 마을에 밭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를 얻어서 제 정원에 심었습니다. 그 말에 그 아재가 관리하는 산 안에 밭에서 자라고 있던 소나무 한 그루를 2월 19일 날에 여기 옮겨 심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소나무가 죽었습니다. 옮겨 심어서 약한 3개월, 그러니까 3월 19일, 4월 19일, 5월 19일, 5월 19일이 3개월 차인데, 3개월 될 때까지는 소나무가 굉장히 푸른 색깔 띠면서 소나무가 이제 완전히 뿔을 잡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3개월 되는 시점에 보니까 서서히 잎이 말라 죽었습니다. 그럼 뭐 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이내는 이 소나무가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가 없었고, 저는 소나무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3개월 되는 시점에 딱 보니까 잎이 이렇게 조금씩 마르면서 그때 비로소 제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은 빨리 막걸리를 구워주면은 잘하면 살 수가 있다고 해서 막걸리도 예 한번 부어봤습니다.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, 결국 소나무는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. 뭐 원인은 제가 뭐 압니다. 이리 가져올 때 흙을 붙여서 일반 옮겨 심는 헝겊으로 묶어서, 동동 묶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야 되는데, 사전에 계획 없이 갑자기 가져오다 보니까, 마을에서 한 5분 떨어진 데서 이것을 캐서 바로 여 심은 데도 불구하고, 소나무는 결국, 죽었습니다. 그래서 뭐, 혹시나, 뿌리에서 소나무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았지만, 뭐 확실히 소나무가 죽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것은 사과나무입니다. 사과나무는 저희 마을에 이웃 마을에 그 형님 텃밭에 심겨져 있던 사과나무 한 그루를 2월 24일에 제가 얻어서 여기다 옮겨 심었는데, 뭐 2월 24일이니까 잎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저한한달 뒤에 새순이 푸릇푸릇하게 나면서, 저는 이 사과나무는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그 뒤에 4월 말에 가까이 되면서 새싹이 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이 소나무 가지가 여기 이 가지부터 죽어갔습니다. 이 가지부터 잎이 시들시들하면서 그 잎이 말랐고, 그 다음에 이 중간 가지 여기서도 시들시들하면서 죽었고,
마지막에 이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이 가지도 입이 시들시들하면서 결국 다 말랐습니다. 왜 그런지는 뭐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소나무 설명드린 것은 소나무는 그 잘 죽는다고 하고 옮겨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사과나무는 뭐 옆에서 바로 옮겨심었기 때문에 그 뭐 딱 2월달 같으면은 옮겨심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나무가 죽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사과나무 밑에 뿌리 가까이에 이 둥지에 보여 보시면은 잎이 새롭게 나고 있습니다. 여기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아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밑둥 부분에서 삭이 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위에는 잎이 말랐지만은 아 뿌리는 이제 정착이 돼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과나무가 위에 가지를 좀 많이 전정을 해가지고 쳐서 이 가지를 좀 이제 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저 밑에 새싹이 나고 있길래 오늘은 이 나무 가지를 좀 정리를 해줘서 조금이나마 이 사과나무가 올해는 이제 뭐 잎이 이렇게 다 말랐지만은 내년을 기약하면서 사과나무가 살아주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.